그러다 보니 너더라도 한 짐 가득 챙겨간다죠. 얼마치 사신 거예요? 돈까지는. 그럼 비밀이. 우리 시어머니가 보면 안 됩니다. 300원.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요. 그래서 알아본 수입 그릇 고가 베스트.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독일 제품인데 58만 8천 원. 50만 원 후반대 독일 브랜드 찜기가 29만 4천 원으로 1위. 마카롱, 쿠키, 빵 등을 올려 먹는 3단 디저트 접시가 21만 4천 원으로 2위. 시중기가 35만 원대 프랑스에서 온 과일 접시가 21만 2,400원으로 3위입니다. 보편적이에요. 실패가 안 하는 디자인. 가져가셔서 실패를 안 하시는 상품. 닭은 뭐냐면 새벽을 알리는 동물이잖아요. 그렇고 서양에서는 신비 동물이래요. 이니들도. 그래서 악귀를 우리나라, 그러니까 중국, 우리나라, 일본 이 동양 쪽에서는 악귀를 물리쳐주는 동물. 어? 방금 두드린 건 뭐죠? 저희가 이렇게 두들겨 보는 거는 색깔 안에 유약을 바르기 전에 실금이 가 있다거나 멍이 들어 있다, 멍이 들어서 이렇게 충격이 가 있다거나 이러면 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뜯어서 울림을 들어야 돼요. 그럼 손님이 이렇게 자꾸 두들기시잖아요. 그럼 뭐 하세요? 제가 그래요. 아니 언니가 두들기길래 아직 두들겨 보는 거야 이러면.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그릇 따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좀 알아보이네. Let's begin. 예쁘고 저렴한 그릇들이 가득하고 나여사의 친절한 설명에 그릇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니 가게는 마감 시간까지 발길댁이 아쉬운 손님으로 늘 북적이는데요. 손님들이 가고 드디어 다가온 마감 시간. 마감하시게. 네, 마감을 할게요. 하루 종일 창고 밖을 챙겼던 강 사장도 함께 하는데요. 그릇 설명할 때만큼 돈 세는 것도 능숙한 나 여사.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혼자 셉니다. 강 사장님 안 세세요? 안 세요. 왜요? 남의 사업장 손 안 손 안 돼. 하하, 그래도 명색이 사장님이신데. 오늘 좀 하나 껴주시면 안 돼요? 만져보실래? 벗어주세요. 오랜만에 만져본 소중한 돈. 서툴지만 열심히 세어봅니다. 41개. 나 여사와 강 사장의 오늘 수입은 과연 얼마일까요? 535만 7천 원. 현금과 카드를 합한 오늘 하루 매출은 약 500여만 원. 평일에 한 300에서 500? 그렇죠. 응, 3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주말 평균 약 500만 원의 일 매출을 올린다는 갑부의 창고. 평일 평균 280만 원까지 합하면 연 매출은 약 11억 원이 됩니다.